엄마, 엄마네가 엄청 지금 답답해. 아저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냐면, 뭔가 될듯말 듯, 될듯말듯 하면서, 이게 추진을 한건 맞는데, 이게 딱 결과물이 뭔가 보이고 경로가 딱 뚫려야, 엄마네가 이제, 아, 시작이고, 이제는 정말, 박수치면서 정말 힘내서 일해야겠다, 이러는데, 맞아. 희한하게 그게 안 뚫려. 뭔가가, 그리고 되게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산 사람처럼 난, 그렇게 보이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이래요. 으시되고, 잘난 척 하는 건 있겠지. 사람인지라, 내가 너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라고 하는 건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뻘짓하고 이러지는 않으셨단 말이야, 절대로. 아니, 여자 있는 것 같아, 아니, 그거 진짜. 말고, 일적으로만 보면, 엄마네가 어쨌든 일 때문에 오셨잖아. 뻘짓이라는 건 내가 뭐또 이거 잘안 되니까 저거 안 돼. 해봐야지. 그런 또거 이것도 맞아. 안 되고 이거 해봐야지. 막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야.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것만 목표 삼아서 왔다. 네, 이거야. 맞아. 엄마 여자 얘기하면 또 말이 달라지고. 그거 말고 일적인 부분에서만.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빚을 봐야 돼. 근데 이거 엄마네 일 자체도 누군가가 귀인이라는 게한 명은 와야 된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영업처럼 보여지든 아니면 우리 일좀 해주세요라든 뭔가 이렇게 귀인 하나가 오셔야 되는데 그 귀인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드네. 엄마네가 그 일하는 자체가 종목이 뭐예요? 사업 자체가. 그냥 엄마 목소리 크게 해도 돼. 어차피 들려. 빌라 분야.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 네, 지금 그쵸? 다 쳐놓은 거. 다 져놓은 거? 어쨌든 문서를 이렇게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으셨대. 네,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를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게 좀못 되다 보니까 힘이 들다. 힘이 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아드님도 같이 넣어주셨으니까 같이 일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드님은 거기서 맡은 일이 뭐야? 아니, 아들 이름으로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그 이름만 이름으로, 예, 문서, 아들 이름으로 이제 두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 예, 아들 그러니까 문서 명의만 지금 갖고 오신 이름으로. 예, 거예요? 아들 그리고 일은 따로 하시고? 신랑하고 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전기, 둘이 다른 일을 하고. 아, 뭔 근데 말인지 이제 알겠다. 요번에, 어떤 같이 건설하는 사람이 그걸 해보자 해서 하고, 조금 소식이 지금 수술하는 바람에 깜깜무소식이 되면서 이거를 떠안게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부동자를 좀, 돼야 되는 거야. 아들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처벌이고 다시 하자 해서 그 동생하고 지금 돈 준비해서 지금 팔라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그러니까 주에.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갖고 와야지만 엄마네께 되고 엄마네가 직접적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이런 말을 왜 내가 아까 아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어쨌든 지금 전기라는 거라든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 아들이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뭔가 말을 하고 알리면 연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게 소문이 좀날 일이 있대. 아, 분양이 빨리 되게? 그쵸. 왜냐면 이게 아들 명의로 갖고 와서 뭔가 이거를 했었을 때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고 이거 팔아야지라고 하면 누가 거기를 분양을 하는지도 맞아요.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게 광고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돼 있대. 그냥 엄마네는 이걸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 근데 그냥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광고해야 돼. 그쵸? 안 했잖아, 아직. 근데 지금 아직 거기 앞에가
무성하게 풀도 자라고 뭐하고 다 아, 그거는 전부인데다. 정리가 그래서 돼야지.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기다리라 그래서 신랑이 가질 못하게 가가지고 나도 좀 해놓고 뭐 그치, 좀 하고 하려고 보고, 뭐 지금부터 해야 하려고 했는데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해가지고 답답해서. 왜냐면 이게 또 잘못되면은 아들 명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내 명의든 남편 명의든 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괜히 젊은애 이름 써가지고 애들, 아, 애 인생 좀 망칠라나. 이 생각도 엄마가 들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 건데, 우리 아들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엄마. 그리고 그 일이 꼬여서 맞아요. 엄마 내가 어떻게 보면은 떠 아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이 일이 잘 풀리면 엄마 내가 이거, 이 일로 인해서 우뚝 서야 할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수 있다 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내 운기 자체가 사주가 뭔가에 크게 사람 때문에 힘듦은 있겠지만, 기회가 또 찾아오는 한 해였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힘든, 반은 힘든 일처럼 들어왔어. 근데 결국에 보면은 잘 활용을 하면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전전긍긍 너무 소가리 엄마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11월, 12월, 음력이요? 그쵸. 그러면 음력 11월, 12월이면 어쨌든 올해 개묘년 안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하셨어, 하셔야 되는 시기야. 홍보를 하든, 해야죠. 뭔가를 하든,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일이 좀 어느 정도 문서적으로 변화가 있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내년이 넘어가야 돼요. 내년 초. 그러니까, 크게는 6월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는 뭔가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분양도 되고, 다 뭔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정리가 된다는 아 소리는. 분양이 이제 잘 돼서 마무리가 그쵸. 된다고 그쵸. 거기가 몇 가구예요, 두 동이면. 16 16? 한 10가구 정도는 크게, 뭔가 하는 정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열 나오고, 가구면 된다고요? 그쵸. 쉽게? 6월달까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뜸 하면서 어쨌든 내년에 기회를 봐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 올해는 열 가고? 아니요. 안 올해는 되고? 준비를 하고, 알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고민하고, 이런 그래도 시기를 가져야 몇개 되고, 안 될까? 그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대. 자꾸 맞아. 그래. 그러니까, 알리면은 좀 괜찮다 그쵸. 이거죠? 부동산도 예. 좀 알리고. 그쵸, 그쵸.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분명히 괜찮아질 것 보여져요. 예.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제서야 좀 웃네. 아까는 경직돼갖고 아주, 아니, 사람이 살면서 많이 이제 그쵸. 그리고 힘들어하셨으니까. 건설업 자체가 이게 말도 말고 많고 딸도 많고 중간에 같이 하다가 두고 돈 때문에 도망가고 이런 일이 너무 맞아요. 그 비일비재하잖아. 사람한테 또 치우고 또 당한 거야. 그쵸. 아, 그거에 또 요거에 또 같이 근데 해서 하자는데. 그나마도 그냥 중간에 붕뜨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 불의의 사고로. 근데 눈으로 보진 않았지.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러셨잖아. 기운이 바뀌려고 그쵸. 하면은 나도 유튜브도 좀 보고 답답해서 했더니 사람부터 물갈이가 되고 맞아요. 바닥까지 치고 몸도 신랑 수술 다 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나 안 꾸는 꿈도 좋은 꿈도 꿨고 진짜 꿈도 안 꾸는데 그래서 이게 그 기운이 바뀌려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엄마 내가 어쨌든 사주들이 요번에 엄마 어쨌든 갑장이시잖아 아저씨랑 근데 두분다 어쨌든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뭐 성주 뭐 그쵸. 이러면서요. 그 운도 분명히 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왔는데 이제 제가 그것도 왔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예, 그거를 그쵸.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엄마네는 이 일이 예. 남한테 팔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기 자체가 지금 두 분한테 조금 감당하기 너무 버거울 정도의 뭔가 크게 온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야. 지금 아주 남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야 기회야 우리가 팔면 되지 뭐 하면서
귀했는데 엄마네는 이게 너무 갑자기 큰게확 와버렸어. 갑자기 이제 또 하느니까. 그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게가 몇십억 적이니까 그걸 안다 보니까 그쵸, 그쵸. 너무 근데 너무 얘만 해결만 잘 되면 크게 문제 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그 준공 치르려는 그 돈이 지금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온다고 만나보고 신랑도 잘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것도 궁금하고 서류는 다 네, 넣어놓으셨어? 다 됐고 지금 아는 이제 동생도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네, 거잖아. 아빠한테 또 해서 돈 받아가지고 또 꽂은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나와야 내가 스타트를 할 텐데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시기가, 네. 정리가 완벽히 되는 시기가, 조금은, 뭐, 진짜 딱, 뭐야, 오픈하자마자, 와, 줄 아유, 괜찮아질까? 서가지고, 막, 이런 거는 정말 극하게 드문 아, 일이고, 내 요즘 욕심이고. 시대에는 그런 게 이제 없어졌잖아.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부동산도 또잘 만나야 되고, 분양하는 분들도 또 열심히 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자꾸 와야 되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될것그 앞에 같아요. 좋은 게그 이장 땅에다가 진 거래요. 바로 이장님이 그 앞에 살아요. 주택에.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다 지금 보러 온대요.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장님의 추천으로도 그래서 그 귀인 얘기하신 게그 얘긴가.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분의 귀인이 와서 이게 지금 알려져야 해주시고 계신 된다. 거예요. 지금 왜안 하고 그치. 있냐고 오가면 또 앞이시니까 그쵸. 얘기해주고. 그거 풀, 뭐, 얼마나 걸리냐고 빨리 가서 잘려. 그 지금 한 번에 한다고 그거 하고 지금 다 한다고 그 지금 미루고 그러니까 있는데. 아저씨는 이거야. 승인이 딱 떨어지고 내 마음이 안정돼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빨리 걸고 불안해. 싶은데. 불안해. 아니? 아저씨가. 왜냐면 될 거야 될 거야 다 알아봤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이게 정말 특이하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면 이건 승인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소린 들었어. 아저씨가 그래도 사람인지라 확장 끝. 이게 돼야지만 아내 거고 진짜 내가 팔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엄마가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나한테 몇 개월 전부터 내일부터 출고 내일이란 게 지금 몇 개월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이 확실한 다음에 말을 하라고. 기대 심리에 왜 사람을 지치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되게 많이 쫄아 있어. 알았어요. 이것만 잘 돼야 되는데, 이것만 잘 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서는데, 그동안에 내가 일했던 거, 힘들었던 거 보상이 될 건데, 자꾸 이거에 아저씨도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심리적으로. 그치.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제일에 이제 자기가 하는 거는 입찰 그쵸, 가서 그쵸, 그쵸. 공사하는 거거든요. 아들 법인 거에서. 그래서 그것도 과연 앞으로 근데, 잘 될까? 그거는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일이고, 아저씨가 내가 아까 운이 좀 트인다라고 했잖아요. 운이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엄마가 처음에 내가 될듯 말듯 사는 것도, 건물 이것도 있겠지만, 아저씨 사업 자체의 움직임이, 이게 항상 그랬어. 그래서, 안 되진 않았는데 만족하는 만큼은 못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근데, 향후 2년, 3년, 그 정도는 그래도 그전에 아저씨가 가슴 졸이고 힘들었던 것보다는 일이 한두 건은 더 들어오고, 뭔가가 좀 활성화가 될 거야, 분명히. 좋다는 거죠? 그쵸? 말년이 좋아야 될 텐데. 아니, 말년 나쁘지 않으세요. 그쵸?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뒷심을 받기 시작을 했어. 뒤에서 힘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아들이. 초반에는 그냥 솔직히 이건지 개끌려 저건지. 가듯이 간 거야. 그냥 아버지가, 야, 아버지 하는 일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 사업으로 가고, 너도 나중에 내가 그러라고 시켰지. 어디 가서 지지직 끌려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치이지 말고 당당하게 네 일로 해가지고 가족 사업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야, 그 아들도.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네 하고 같이 와서
자기도 고민이 많았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긴 하는데 내 나이는 계속 먹는데 내가 30살 넘어서까지 내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면 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하긴 하면서. 고민을 했구만. 근데 이 아드님도 뒷심을 내가 받는다고 했죠? 분명히 31부터 본인 그 운대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저씨 운대로 따라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버지 이거 이제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의견을 더 내세우고 내 권리 주장하면서 내 주장대로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재물운이 나쁘지가 않아. 시사업체잖아. 자기 이름으로 지금 거기 그거는 뭐, 그것도 지가 끌고 가야 맞지만, 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명의만 자기 거였다, 이 말이야. 아들 아 그때는 입장에서는. 명의만 내 일이었고, 실질적인 거는 아버지를 좀 많이 따르고, 아버지의 기운대로 맞아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뒤는 아들 힘으로 끌고 갈 일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진짜. 요즘 그래서 그런지 의지를 은근히 바뀌었어.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기서 그런데? 그러면, 아, 그쵸.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옛날에는 이나마 저나마 했는데 그치. 바뀌었어. 그래서 뭐야? 내가 의젓이 뭐인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좀 뭔가 생각이 바뀌고 하는 시기가 작년부터였단 말이에요. 이제 맞아. 좀 뭔가 눈에 보이고 익숙해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셨지만 내가 했을 땐 경험상,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빠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우리한테 더 이득일 텐데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조금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속삭이던 그 월급 많이 나간 인부들 3명하고 4명이 그냥 나오지 아웃됐어? 말라고 네, 싹 그냥 갈아치웠거든요. 힘들어도 내가 나가서 하고 그쵸? 일당을 쓰더라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가 바뀌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갑자기 그럴 자꾸.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약해서 맞아. 오히려 더 그냥 그냥 끌고 가 그냥 이런 스타일인데 뭐 무슨 영향이 있나 했더니 아들이 아마 맨날 눈에 그쵸. 보니까 네. 그리고 봐봐. 가르치는 입장이고 데리고 다녔던 입장이잖아, 아버지는 아들을. 그러면 얘가 현장에서 까민지, 지휘하잖아. 그쵸. 까민지 아닌지 알지? 분명히 아저씨도 계속 지켜보셨을 신랑은 거야. 현장에 안 있으니까 몰랐던 거고. 그쵸. 근데 뭔가 계속 지켜보고 했었을 때 얘도, 이제는 얘 지가 머릿속에 이게 완벽히 인지가 됐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했을 때 그동안 야, 시끄러워, 따라와. 맞아. 시끄러워. 이랬던 게, 18분인데. 뭐 18분이었는데. 시끄러워,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아들이 얘기했을 때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아들이 이제 거기 다 인지가 됐거든. 그래서 하는 건가? 그쵸. 그건 잘 왜냐면 내보낸 건가? 그동안에는 아들을 못 믿었어. 데리고 못 다녔어도. 믿었어. 근데 이제는 믿기 시작을 하니까 아저씨도 힘이 생기는 거야. 야, 너네도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이게 생기다 보니까, 잘 됐네. 서로가 지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고 있다. 근데 다행인 게 엄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대로 운이 좋고요. 아들도 아들 운대로 좋고요. 좋아요. 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한테 넘겼을 때는 그 운이 아마 겹치면서 아들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기운으로 바뀔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명의만 가졌다고 해서 내 사업체가 아니야. 속까지 내 사업체가 돼야지 그 사업이 내 사업이 되거든요. 안 그럼 바지 사장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너무 좋은 얘기만 나와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지금 뵀는데 맞대요. 그래요? 잘 됐네. 그러면은 그세 명이고 내보낸 게 기운적으로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그쵸. 그말 많고 근데 그 잘 아저씨들은요, 나갔나? 내 기술만 가지고, 너나 없으면 일 못하잖아. 딱 그게 있어서 그거였어. 아저씨가 꼰대들. 안 입고 왔어. 꼰대들. 안 입고 왔단 말이야. 맨날 월급 늦으면은 이래 그치. 툴툴 저래 툴툴 맞아. 선물 세트를 하나 해줘도 돈으로 주지 왜그 있잖아 그럼, 툴툴툴툴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런 걸본 건지 갑자기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딱 아니야, 하니까 그거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 뭔가 힘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아저씨,
것들 대신에 내가 뭔가를 채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분명히. 친구들이 지금 2명이나 지가 끌고 들어와서 지금 같이 해요. 지적을 만드는 거야, 지금 몇 년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쳐낸 거구나. 본인이 뭔가 확신이 생겨져 버리니까 힘들었던 거, 안 입고 왔던 거, 진짜 눈에 가시였던 것들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잘된 거죠. 그쵸. 그리고 봐봐. 지가 이 일을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아니면 왜 친구들을 끌고 들어와? 절대 그럴 일 없잖아. 그러니까 지도 뭔가 확신이 생겨져 버린 거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 잘 됐네. 너무 겁먹지 말고 나는 그냥 아저씨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알잖아. 그 기간만 살짝 기다려 주세요. 그럼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요번 고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시는 거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고기. 이걸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것만 해결이 다 되면. 그러니까 그거 해결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된다고 하잖아. 이거를 해결이 아. 돼서 엄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니까요? 기반이 잡힌다고, 이제는. 이거로 발판을 삼아 커진다고. 아니, 이게 분양이 되고 이 일을 해놓고 나면 엄마 내가 그동안에 평생 고생해서 힘들어서 보상 못 받고 살았던 그게 얘로 인해서 보상이 되고 채워지니까 엄마 내가 뭘 해도 불안하지 않게 기반이 되는 기반을 일이 위로 인해서 된다고. 말기를 그쵸? 보내라. 그렇잖아요. 엄마 내가 빚도 있을 거고 이거 해가지고 남는 것도 있을 거잖아, 갚으면서. 그럼 이 남는 돈이 엄마네 집안한테는 기반이 될 거라고. 기반을 그쵸? 삼아서 그러니까 그거. 원래는 아저씨가 평생 일했던 걸로 벌어서 기반을 만들어서 이걸 좀더 알차게 갖고 우리 아들한테 뭔가 더 심어주고 뭔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속상했단 말이야, 아저씨는. 근데 이 일이 좀 그걸로 바뀔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다행이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쵸. 참고 그리고 사람이 엄마 견뎌야 되겠네. 생각도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맞아. 우리는 잘될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그런 기운들만 와. 근데 불안해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로 가잖아.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아저씨도 힘들어지고, 진짜 오지 않아도 될 운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뭐 엄마 내가 기운이 약하진 않지만 사람인지라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계세요. 신랑적인 여자 여자. 있죠. 근데 아저씨가 바깥에 여자를 두고 만나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풀러 갔다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 먹고 거기서 술 먹으면서 만났던 분이나 이런 맞아. 거지. 두집 살림하고 이럴 만한 콩알 만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안 돼. 근데 안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안 만난다고 하는데 아예 끊긴 건지.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자를 봤는데 자꾸 그치? 협박을 해왜안 오냐고 근데 아저씨가 지금은 내가 이 일이 이게 너무 많이 신경이 하냐고.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또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련은 있어요? 나랑 그러니까 약속을 했거든. 나는 그게 절대 이제 한 번만이면 왜냐면 나는 싫어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이 조금 여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저씨가 한 번씩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 걔를. 아니, 아, 얘가. 여자분이 그래서 아저씨가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분명히 있는 분이셔. 근데 한 번씩 긁어주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거기에 잠깐 딱 이렇게 홀렸다가도 또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무슨 아저씨야. 부적을 썼나, 그 여자? 모르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 흘리는 게 있지. 아, 그 여자 그 자체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왜 오빠 뭐 이러면서 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살살살살거리면서. 오만정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말고 그랬다고. 지금은 안 만난다는데 없다고.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 나는 이 아저씨가 이 일에 집중이 돼 있지 여자건 말건 자기는 더 이상 그게 지금 없다니까. 싫구나. 제발.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면 이왕지사 한번 내가 기회 줄게. 다신 그러지 마라 하고 약속했잖아. 지금 세네 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네, 엄마 그건 어차피 지나간 거고 세네 번 동안 엄마가 다 그냥 받아주고 옆에 있게 한 그것도 엄마 탓이여. 그렇잖아. 가게 잘랐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것도 안 됐잖아. 새끼들 때문에 또. 그치.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나 이거 잘 되면 저 여자한테 뭐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도 불안한 거잖아 엄마가. 옛날에는 많이 퍼졌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돼. 왜? 아들 힘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때는 아기가 애들이 어렸고 아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입장처럼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변하고 있잖아. 아들이 아빠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는. 꺾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 눈치 안 보는 것 같아, 엄마? 봐요. 봐요. 많이 난 봐. 요즘 어이가 없어서 밥 그니까, 먹으면서도 자기가 눈치 보고. 기세가 바뀌었답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옛날만큼의 그런,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말이 다 맞고, 막 의시되고, 막 이런 거 되고 있잖아. 그거 흔들고. 못 해. 잘 됐네. 제발 좀그 여자랑 좀. 그래서 아저씨가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아들을 호랑이 새끼로 키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기가 점점 힘을 잃다 보니까. 엄마, 잘된 거지. 뭘 나이를 먹고 어떻게 하고 나이 먹어서까지 알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때문에라도 못 해, 이제. 못하죠? 자. 내가 얘기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거 다 겁을 먹는 거죠? 그쵸. 누나 무서운 거 그쵸. 알죠, 이제? 그리고 이제 봐봐. 어쨌든 모든 게다 아들 명의로 다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뭔가 잘못해갖고 틀어지고 아빠가 아무리 나서서 해도 권리주장을 못해요. 그치. 아들이 이제 그걸 막을 거야. 자기 명의로 모든 게다 받아, 그쵸. 그쵸, 예. 맞죠. 그리고 막말로 정말 악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아빠, 나 이제 아빠랑 일을 못하겠어요. 아빠 알아서 그래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라고 딱 쳐내버리면 아저씨만 낙동강을 오래 하시는 세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기운 자체가 정말 많이. 그게 잘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내치지는 않겠지만, 막말로 그런 일들로 엄마를 속이 썩이거나 집안을 완전 풍력선 내면 아들 그거 안 할 거, 안할것 같아요? 왜? 해요. 지금도 아빠 편이야. 아니야. 내가 그래서 시끄러워 둘이 똑같다고 물어보면 아니야. 아니야? 속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은 아빠랑 같이 일하고 아빠 힘든 걸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여자 문제로 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편에 쓸 거야. 그래요? 아들 정말 냉정한 아이예요. 그런 냉정해요? 면에서는 착해서 그런 것뿐이야. 이 아이가 조금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하면 아마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애기가 심성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냥. 근데 엄마가 너무 착하니까 얘가 어디 밖에 나가서 다치는 거 아닌가, 마음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얘안안 그래. 그래?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확고한 일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 내세우는 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아니,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여기 있다만 하게 지금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해서, 주사를 맞아도 한 대만 놓는다 이거는데 50방 놓는데 누가 알려줘서 이번에 갖고 머리 좀 나겠죠? 아유, 날 거예요. 날 거예요. 날 거예요. 너무 땡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더라. 갑자기 확 빠지네. 아우, 진짜 윗물이 웃기다, 너무 웃겨. 적은데 여기가 이만하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그쵸. 빠지네.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신경 쓰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엄마가 옆에서 힘 대주고 기다려줘요. 알겠습니다. 잘 된다니까 뭐 네네네. 다른 건뭐 지나간 일은 말고 잘만 되면 조금만 이제 오래 기다리면은 빛 보겠죠? 그쵸, 그쵸. 그렇게 네, 하시면 돼. 감사합니다. 일단.